얘는 도대체 어디 갔는데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곧 들어올 거야. 잔소리 말고서 먹기나 하인석아. 예. 농량 묻어서 떼 나오겠다. 다녀왔습니다. 언니야 그래 저 봐라 금방 오자. 야 좋다. 어머 나는 놀라서 목소리가 더 이상해졌나. 아니 얘 이 처자는 누구냐? 예? 아, 제 친구 한이에요. 애가 우리 할머니셔. 그리고 저기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언니들하고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 와라. 그리고 여기는 내 남자친구. 뭐? 아니, 남자친구 있단 말 안 했잖아. 아니, 얘는? 내가 그것까지 다 보고 해야 되니? 저, 안녕하세요. 저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수진이 반갑습니다. 언니야,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저는 홍경인이라고 합니다. 네, 내 방 구경시켜줄게. 들어가자. 제 이쁘다. 야 인마 이쁘긴 뭐가 이뻐. 오, 저 자식은 진짜 눈낯이 아니야. 진짜 눈낯이. 아니야. 또 시작이냐? 내가 만난 천사들하고는 뭔가 다른 묘한 매력이 있어.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으니까. 진짜야. 어? 아이고 네 눈에는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겠냐. 아마 넌 남자도 치마만 두르면 이쁘다고 올렸을 거야.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말이 틀려? 틀려요. 할머니는 치마 입고 있어도 하나도 안 예뻐요. 왜야? 이 녀석아 그럼 날 할미를 갖다가 여자로 생각했냐? 아니 할머니 남자였어요? 야 너 요즘 그 글래머랑 잘 돼가냐? 그럼 손도 잡고 허리도 잡고 집에도 갔었지. 이 자식 너 나한테 한턱 내라. 근데 끝났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알고 보니까 걔 옆에는 허여멀건 남자친구가 있는 거 있지? 야, 있으면 어때? 너 그렇게 쉽게 끝내려고 여장까지 하고 나선 거야? 그럼 어떡해. 걔 옆에 남자친구가 따로 있고 난 걔 여자친구고 난 쟤네를 정말 남자로서 만나고 싶단 말이야. 징징대긴. 야, 인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너한테는 걔 정보가 가득 담긴 걔 다이어리가 있잖아. 그 중에서 아직 안 써먹은 방법 많지?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걸 이용해야지. 여자들은 원래 다른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에 약한 법이거든. 야, 그러니까 일로 와봐. 야, 인마, 넌 역시 내 친구다. 야, 마셔. 야, 마셔. 내가 이제 살게. 제니야, 제니야. 우리 그만하고 가자. 내가 차 한 잔 사줄게. 좋지. 야, 나 좀 잡아줄래? 어, 그래, 그래. 운동 끝나고 시원한 주스 맛. 뭐 일품이지, 그치? 제니야, 응? 내가 손금 봐줄까? 손금? 너 그런 것도 볼 줄 알아? 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 좀 했거든. 어디 보자. 근데 네 손금이는 너희 부모님과 이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랑 너희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나 봐. 그래? 가만. 니네 엄마 생신이 혹시 12월 달이니? 어머머! 어머, 여기 그런 것도 나와 있어? 어머, 너무 신기해. 그럼, 가만. 어? 아빠는 무역업을 하시네? 어머머머, 너 정말 쩍지깨다. 가만, 남자 한테 봐줄게. 아, 그래, 그래. 근데 어떡하니?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허여멀건 남자 있잖아. 왜 그래? 그 남자는 네 운명 상대가 아닌가 봐. 네 배필은 따로 있다고 나와 있어. 정말? 그럼 네 운명선은 다른 남자일 거야. 너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야. 아이 그럴 리가. 넌 그럼 내가 이때까지 맞춘 게 다 거짓말이란 얘기야? 관둬 그냥. 아 아니야. 야 나 더 봐줘 더 봐줘.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래? 어?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좀 봐줄래? 기집애들. 우리 좀 봐봐. 어머, 내일이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명의 날이라고 나와있어. 정말? 그래, 니네 학교 북동 쪽에서 신시, 그러니까 3시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남자가 나타날 거야. 그래, 꼭 놓치지 마. 꼭.